정의당 강원도당과 경기도당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대북 전단 살포를 강원과 경기도지사들이 묵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양 도당은 납북자 가족 모임이 고성군 거진항에서 대북 전단 5만 장 살포를 예고했는데 이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찰 해경과 적극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봉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지도자가.